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입니다. 실습이고 가버먼트 모듈이에요. 가버먼트 모듈에서 쭉 내려보면 폴리스 시스템 있죠. N9 주소는 police.openac.ai. 경찰청 관련 코딩입니다. 웹사이트는 폴리스 부분 여기 있죠. police.openac.ai. 뒤에 배경 화면은 예, 도둑이고 경찰이 나타나는 것이 배경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화이트페이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도 전달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경찰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뼈대만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플리스 교육 도시의 도시 경찰청 얼코딩. 물론 교육도시의 경찰청은 대한민국 법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이 우선하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우선합니다. 우선하는데 그와 병행해서 교육도시만의 경찰청 모듈을 한번 코딩을 해서 실험과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경찰청 업무를 보조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테스트 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할 건데 일단은 센서 기술이 중요하죠. 센서 기술인데 다양한 교육도시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설치가 됩니다. CCTV라든가 뭐 온도계,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동작 센서, 그리고 소리 센서까지 또 빛 센서까지 다양한 센서가 설치될 텐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센서들이 설치될 공간이 바로 교육도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다양한 방제시설에 필요한 센서도 있고 그래서 센서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됩니다. 도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건설될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센서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센서 정보를 취합해요. 어떤 유의미한 2차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그 2차 데이터 중에서도 특별히 범죄와 관련된 그죠? 범죄와 관련된 유의미한 2차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폴리스 모듈에 여기 이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될 거 범죄를 탐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마켓입니다. 마켓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죠? 거래 돈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범죄가 유의미한 어떤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센스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과 마켓, 세일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섯 번째는 이벤트 모듈이 있습니다. 이벤트는 돈이 오가지 않고 사람들 및 장치들 간의 상호작용 그죠? 에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센서를 통한 것, 마켓을 통한 것, 그리고 이벤트를 통한 것. 이 세 가지 모듈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마켓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이 센서로 잡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벤트로서도 가능하긴 하죠. 이벤트 정보, 사실 제일 이벤트가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센스와 마켓을 합친 것이 이벤트가 될 텐데 예,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넓게 보면 세 가지로부터 범죄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도 진행하죠.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해 하고 집행, 모니터링 제어하는 모듈을 작성 코딩해요. 이게 폴리스 스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요걸 코딩을 해야 돼. 그럼 대형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니까, 그럼 범죄가 탐지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 예를 들어 모모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죠? 이러한 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범죄가 CCTV나 누군가의 신고나 신고죠. 신고나 혹은 여러 가지로 됐다. 그럼 여기 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대응 프로세스. 그러니까 요 1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범죄 유형별로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집행.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저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동반 SWAT팀이 폭력 사건. 폭력 사건에서는 SWAT팀이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SWAT팀의 출동 과정을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모듈.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시켜서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SWAT팀을 구성하고 출동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출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고가 왔다.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하는 누구누구가 출동하라는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폭력 사건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도? 뭐 수행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수행 사건에 굳이 SWAT팀이 출동할 필요는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범인을 제어하도록 지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폴리스 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폴리스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글자도 뒤로 날아갔네요. 누가 도시 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폴리스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은 수집하고, 그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대응 인력들을 조합하여 임무를 하달하고 출동을 지시하는 등이 폴리스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경찰청 모듈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SWAT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WAT팀들도 도시별로 하나의 SWAT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SWAT팀 훈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SWAT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누군가가 싸우는 거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물리력을 갖춘 그룹 팀이 출동해야 될 거예요. 팀이 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팀을 구성하는 것 역시 실시간으로 팀을 구성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팀을 구성.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시민들 가운데 SWAT 훈련을 받은 사람 시민들을 선정하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맨몸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비가 있어야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이라든가, 그리고 뭐 진압봉이라든가, 뭐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장비가 사건 현장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건 무기고라고 말하긴 그렇고
무기고라고 해야 되나? 무기고라고 합시다. 아니 무기고는 좀 그렇고 어떤 장비실, 장비 보관실, 그죠? 을 지시해서 알려주는 거죠. 고지하여 거기서 장비를 수령하도록, 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 그 장비를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든 시민들은 다 지슬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시민들은 지슬 아이디를 갖습니다. 가지니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지문이나 혹은 홍채, 아이리스나 혹은 승문, 보이스로서 승문, 보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승문으로 본인을 인정하고, 본인을 인정하고 장비를 수령하는 거죠. 장비를 수령한 뒤 바로 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례의 방식은 종례의 도시의 SWAT팀 같은 경우에는 SWAT팀이라고 별도의 팀이 있잖아요. 별도의 팀이 있는데 교육도시에서는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SWAT 훈련을 받은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시민들 가운데 시스템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장비를 수령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지슬 아이디로서 장비를 수령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하죠. 지휘 체계를 고지. 그래서 이 팀들이 즉각적으로 누가 지휘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도 알 수가 있고, 같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상도 되는 거죠. 참여자에 대한 보상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폭력사건에 대한 예. 이와 같은 식으로 경찰 체계를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9번 그러니까 폴리스 스쿨의 코딩, 스쿨의 코딩에 참여할 개발자, 참여할 개발자들은 일단 치안, 경찰 대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경찰 행정이나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각종 그 외에 갖춘 개발자라고 하면 되겠죠. 갖춘 개발자. 경찰 출신이 좋겠네요. 경찰 출신이거나 혹은 이와 같은 각종 부분 이러한 지식에 대한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찰청이나 경찰의 업무를 교육도시도 인구가 5만 명이고 관광객 5만 명에서 10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니까 하나의 경찰청, 지방경찰청이 들어설 만한 경찰서가, 지방경찰서가 들어설 만한 규모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경찰청 수준의 어떤 정부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부기관과 더불어 보조를 맞춰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시가 건설되면 아마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 경찰청이 있고 서귀포시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 교육도시 경찰청으로 뜰도록 아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이렇게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럼 교육도시 경찰청이라고는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이죠. 그 정부 조직과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구성을 해나가고 테스트를 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경찰청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체할 수도 있는 어떤 경찰 시스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경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고 테스트해보는 것이 경찰청 스프레이 역할입니다.